오늘은 러시아에서 죽음을 뜻하는 말이 된 방사능 홍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신문 헤드라인을 뜨겁게 달구는 중이죠. 과거부터 러시아는 지리적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보며 입맛을 다져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설마 침공까지 하겠어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푸틴은 모조리 박살내버렸죠. 21세기에 들어서 국가 간의 전면전이 벌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실 전면전이라기보다는 침략에 가깝지만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외교는 언제나 끝이 파국을 향했는데 가장 고전적인 이유는 러시아의 팽창주의 때문이죠. 팽창주의란 주변 국가에 있어 자국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정치 이념으로 러시아 이외에도 규모가 좀 있는 국가들이 자주 보여줍니다. 2000년대 초중반 미국이나 최근 중국을 예로 들 수 있겠죠.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한데 섞여 있지만 가장 베이스인 고전적인 이유는 팽창주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는 따로 영상을 제작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주제인 방사능 홍차 이야기는 세간에 홍차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된 것은 녹차였습니다. 명상에서는 그냥 방사능 홍차로 부르도록 하죠. 사실 배우가 누군지 너무 뚜렷한 방법이라 푸틴의 홍차라고도 불리는 암살 방법입니다. 말만 암살일 뿐이지 누가 무슨 이유로 대상을 죽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암살보다는 처형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일종의 공포 정치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의미가 확장되었는데 푸틴의 공개 처형을 넘어서 공산국과 푸틴의 인권 탄압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죠. 그럼 방사능 홍차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사건 하나부터 보시죠. 영국에 망명된 이후 반푸틴 성향을 가지고 활동하던 알렉산드르 리코비넨코가 2006년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을 호소하다가 2주 만에 숨진 사건입니다. 리트비넨코는 2006년 11월 과거 러시아 연방 공화국 FSB에서 같이 일하던 안드레이 루고보이와 드미트리 코튼을 만났고 호텔에서 제공하는 녹차를 마셨죠. 그 뒤로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입원했고 2주 동안 끔찍한 고통을 겪다가 숨지게 되었습니다. 원한에 의한 독살로도 볼 수 있지만 내용을 관심 있게 본다면 배후에 누가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리트비넨코가 죽기 얼마 전에 병원 측에서는 리트비넨코의 체액을 분석했고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폴로늄이 발견되었거든요. 폴로늄은 대부분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그리 많지 않은 물질입니다. 생산하는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값도 만만치 않은데 더욱 까다로운 점은 보관도 용이하지 않죠.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면서 이런 방사능 물질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배우인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이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은 단 한 명뿐이죠. 바로 푸틴입니다. 영국은 이 사건으로 난리가 났죠. 영국으로 망명한 전 러시아 요원이 죽었으니 당연히 러시아를 배후로 수사를 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유추해봐도 범인은 푸틴 한 명뿐이었으니 말이죠. 결국 영국 당국은 수사를 포기하고 사건은 미제가 되었습니다. 푸틴을 상대로 기소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사건 이후 영국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는 그야말로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단순한 암살이었다면 사건이 이 정도로 커지지 않았겠죠. 리트비넨코가 죽고 약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을 때 영국은 다시 한번 폴로늄 사건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리트비넨코와 만남을 가졌던 루고보이와 코튼이 다닌 모든 장소에서 방사능의 흔적이 발견된 것이죠. 리트비넨코의 동선에서는 사람을 죽이고도 남을 만큼의 방사능 물질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리트비넨코와 동선이 겹친 모든 사람들이 방사능에 피폭된 것이죠. 영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머리끝까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 내부의 정치 문제로 자국민들을 방사능에 노출시켰으니 말이죠. 이 문제가 유명해질수록 그리고 영국이 방방 뛸수록 이득을 본 것은 러시아와 푸틴이었습니다. 푸틴이 수많은 암살 방법 중에서 굳이 방사능을 이용한 이유는 밀정이나 반푸틴 세력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였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다면 방사능 홍차가 이 정도로 유명해지진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의혹이긴 하지만 유사한 사건들이 몇 번 더 있었죠. 가까운 연도인 2009년과 2012년만 해도 두 사람이 갑작스럽게 의문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러시아에서 영국으로 망명한 인물들이었고 러시아 정부의 비리를 폭로한 이력이 있었죠. 이때부터 러시아 망명객들은 먹는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생겼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푸틴의 홍차 이야기는 하나의 유머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인터넷에서는 사람들이 웃긴 일처럼 떠들었지만 사실 웃을 만한 일은 아니죠. 소련과 KGB가 사라졌음에도 러시아식 처형은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니 말입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푸틴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부정하긴 했지만 사실 누가 봐도 푸틴 외에 이러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공공연하게 푸틴의 짓으로 밝혀졌어도 푸틴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애초에 푸틴이 원했던 것이 경고였으니까요. 최근에도 독살 사건은 꾸준히 벌어졌습니다. 최근 사건들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을 불러왔던 사건을 두 가지 알아보죠. 먼저 2018년에 벌어진 세르게이 스크리팔의 사건입니다. 전말은 영국에 거주하던 러시아 간첩 스크리팔과 딸아이, 그리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던 영국인들이 모두 독가스에 노출된 사건이죠. 이번에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국의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영국은 한 번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강경하게 대응했죠. 러시아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해명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의 소행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은 스크리팔과 딸을 죽이려고 했다면 더욱 빠른 시일에 간편한 방법으로 죽일 수 있었다고 반박했죠. 다른 좋은 방법들이 많은데 우리가 왜 굳이 복잡한 방법을 쓰겠냐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부녀를 데려다가 입원까지 시키면서 결백을 뒷받침했죠. 그래서 이 사건은 그저 의혹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영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단교까지 이어질 뻔했죠. 심지어 영국 국민들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참여하지 말자고 주장하며 보이콧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영국 국민들이 가진 러시아에 대한 악감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민간인들이 피해를 봤으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스크리팔 사건 이후 2년 뒤에는 정말 큰 파장을 불러온 사건이 벌어지죠. 2020년 푸틴에 대한 반항적인 행보를 보이던 알렉세이 나발리가 기내에서 갑작스럽게 통증을 호소하면서 비상착륙까지 하게 된 사건입니다. 평소 건강에 문제가 없던 나발리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공항 카페에서 홍차를 마셨고 비행기에 탄 뒤에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면서 의식불명 상태까지 된 사건이죠. 나발리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의심으로 끝날 만한 사건들이었지만 이것은 진짜로 두 번째 홍차 암살 사건이라 부르기 충분했죠. 하지만 이번 사건도 계속해서 미궁으로 빠져갔습니다. 사람마다 주장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죠. 러시아 의료진은 나발리 몸에서 발견된 독극물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나발리의 측근은 경찰의 주장을 빌려서 독극물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나발리는 독일에서 치료를 받기로 정해졌죠. 여기서 또 한 번 이목을 끌만한 증거물이 등장하는데 독일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나발리의 몸에서 스크리팔이 중독되었던 것과 같은 계열의 독극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러시아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 되었죠. 비록 증거가 없어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푸틴의 행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푸틴을 향한 의심은 나발리가 중독된 독극물 개발에 착수한 전 러시아 화학자 미르자야노프의 폭로로 기정사실화되었죠. 미국에 망명 중인 미르자야노프는 나발리의 증상이 자신이 목격했었던 증상과 상당히 비슷하다며 회복 기간은 대략 1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발리에게 개발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고 전했죠. 최근에 채널에서 도시 전설의 성격을 가진 이야기를 몇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도시 전설은 보통 그럴듯한 이야기에 살을 붙여서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 보면 허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오늘은 지금까지 알아봤던 도시 전설과는 반대로 누가 봐도 사실처럼 보이지만 증거가 없어 전설처럼 남은 이야기입니다. 심증도 확실하고 용의자도 확실하지만 증거가 없죠.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저지르고 잡아떼는 방식의 러시아의 행보는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러시아에서 죽음을 뜻하는 말이 된 방사능 홍차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